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올해 소그룹 개강도 못한 채 종강을 하게 돼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벌써 한 해의 반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신앙 유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구역 식구들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몸부림치느라고 마음고생이 무척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짠해서 눈물이 나곤 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공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못 모였기 때문에 이제 뭐 각자 알아서 방학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못 모이고 방학이 되면 가을이 될 텐데 그래도 한 번은 모여서 얼굴을 봐야겠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또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봐야겠고 또 가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방학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무리를 해서 여러분 모두를 한번 보자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우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갈 것이기 때문이고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쩌다 실수로 나온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상당한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성경을 강의하는 기회가 있거나 또 계시록을 강의하거나 할 때에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인간들의 오래된 계획들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종식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소그룹 활동은 끝난 거냐? 기도도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다 없어진다. 기도회가 다 불가능해진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그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렇게 전화를 가끔 하다가 보면은 참 힘들고 외롭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외로우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거하고 고독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외로운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근데 고독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잘 극복해서 아름답게 만들면 고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생산적으로 잘 사용한 결과가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독으로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우셨을까요? 왜 예수님 외로우셨? 난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엄청 외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외로움에서 끝나질 않았죠. 예수님은 고독으로 나갔습니다. 고독으로 나간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채워졌고 그 외로운 삶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외로움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힘쓴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외롭고 힘든데 이 고독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시몬 베드로, 낙담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그를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었죠?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 사랑하시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주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소간에 다 사랑을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구절이에요. 그런 말 있죠, 이게. 그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게 강조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 베드로의 동료들, 다른 동료들이겠죠. 뭐 열두 제자겠죠. 또한 이 사람들 속에는 가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삶의 범위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이런 것들, 관계를 다 종합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말이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냐? 나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어느 것 하나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지? 그런 얘기죠. 이 대답이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힘든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갖지 않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예.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 대답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넘버2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못할 수도 있죠. 갈등이 많아서.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대답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내 생명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이고 이것만 분명해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 고백만 분명하면 우울증을 이깁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나를 떠나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인간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 뜨거운 감정도 사라질 거야. 허탈하죠. 이 많은 것들도 결국은 다 없어지겠지? 오케이, 분명하죠. 그걸 안다면 정상적인 인간은 우울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위로고요. 나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해야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복잡한 것들이 많죠, 그죠? 이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사람을 만나 비대면의 시대로 온다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너 살아갈 수 있다.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신앙 팔아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웠죠.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함께 더불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홀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 홀로 서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 시대는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발달하고 만남에 굉장히 중시가 돼서 홀로보다 더불어가 강조되었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홀로와 더불어 라는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개 다 중요하지 물론. 그런데 홀로와 더불어 중에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홀로가 중요한 거지. 홀로 못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힘들걸요, 요새? 깝깝해 죽으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홀로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불어도 가능한 것이고, 더불어가 없어도 홀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와도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지 못하고 누군가와 더불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내 신앙을 돌봐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앙이라면 결코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한 번에 꽝 때리면 다 쓰러지니까 단계별로 땅땅 때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켜주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홀로 서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 예, 다 없어져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 없다면, 이게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만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소그룹은 인간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소그룹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홀로 서는 것이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 고백이 가능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소그룹의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부와 굉장히 많은 관계와 사역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더 본질적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얘야,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끝날 수 있어. 건강도 환경도 내가 너에게 준 것들 정리할 그날도 있고 끝나는 그날이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너는 나를 그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답하는 시간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럼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분명히 할 수 있느냐면은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무지무지 어려운 질문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죠. 소그룹이고. 자, 이제 이렇게 주의 질문에 대하여,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바른 고백을 하고 나면 주님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들 돌보아야 된다. 근데 순서는 명확하죠, 그죠? 예수님은 순서를 헷갈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뿐이지.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게 우선이 아니죠, 그죠? 먼저는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양들을 돌본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되지가 않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돌봄이란 영적인 진정한 그 돌봄이란 나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양들을 돌볼 때 진정한 돌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점심 때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열댓 분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중요한 연구를 해와서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게 언제냐면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주던데 무슨 얘기냐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면서 굉장히 염려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핍박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집단이 로마를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게 되면 기독교가 얼마나 세질까? 통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독교가 너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그의 고민이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해 주되 권력의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이렇게 핵심을 파악해 보니까 기독교의 이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체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그룹들의 모임, 기도회, 성경 공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멘토링을 하고 이런 양육과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치관이 전수되면서 이 기독교의 사상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막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이 작은 그룹들이 공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를 공인하되 대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작은 모임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기독교가 급속히 쇠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대예배 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짓는 일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대예배 때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대예배의 예전이 길어진 거예요. 형식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예전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피상적이 되었노라. 지금 이 정부가 그 맥락을 알고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였어요. 대예배를 막으면 이거 종교 탄압이 되니까 금방 그냥 이게 저항이 될 것 같으니까 소그룹부터 손대는 게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었어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도회도 금지시켰죠, 그죠? 기도회도 금지시키고 식사도 금지시켰어요. 그저께 정세균 총리가 오는 10일부터 저녁 6시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낮에는 모이자 그랬어요. 제가 비난받을 일이 없으니까. 공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및 소그룹 식사 제공 금지 이런 것들을 어길 때에 여름 성경학교 하지 말라는 거죠. 어길 시에 행정명령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조치하겠다 하고 전국 교회를 향해 얘기를 했죠. 최근에 교회 몇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근거로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아니 뭐 코로나 방역 잘못해놓고 왜 교회에다가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심을 하고 있고 근데 조심을 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조심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식당 가서 들어갈 때 열 체크한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없는데.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마스크 안 씁니다. 다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밥 먹고 얘기 다 하고 예? 옆 테이블에도 꽉꽉 찹니다. 요즘도 잘 되는 식당은요.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죠? 거기서 발열 체크하고 이름 쓰고 들어갑니까? 난 못 봤는데. 반면에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들 스스로를 조심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솔선해서 사회가 안정될 때까지 식사도 생략, 소그룹도 다 내려놓고 모임도 교회가 스스로 절제하죠. 교회 아닌 데서 어디 스스로 자기들의 모임을 절제한 한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조치가 굉장히 우리 쪽으로 몰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입장한 다른 손님들,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다른 손님들은 벌금 내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는가? 만약 교인이라는 이유가 카페에서 이루어진 소그룹으로 인해 벌금의 대상이라면 심각한 차별 아닌가? 반대로 카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 거지? 교회 건물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이 국가 전복이나 불온한 모임이 아니라면 방역이 확보된 장소에서 가능한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소그룹 모일 때 조건이요, 카페에서 모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안전하고. 교회의 모임은 금지하지만 동성애 클럽에서 코로나 걸린 것을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된 것을 방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제 식사 제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고민 끝에 식사 제공을 교회 식당이 아닌 근처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한다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 지금 이게 토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벌금 내야 하나? 그들이 손님이 벌금 내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왜 벌금 내야 하는가? 만약 벌금의 이유가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면 바이러스는 기독교인만 찾아 골라 공격하는가? 아니면 교인들이 바이러스의 주범인 것인가? 반대로 식당에 의뢰된 식사 제공은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식사 제공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 건물 안에서 먹는 음식에 바이러스가 달려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방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식사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없죠.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불법이 아니라면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협조해야 되죠. 그러나 명령에 대한 모순은 너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이 총리실에 전화한 거죠. 바로. 그러면 군의 식당 안 써요? 총리실 직원들은?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대답을 못했지. 자기들은 먹잖아. 근데 교회는 왜 못 먹어? 물론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런 건 아니겠지.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겠지. 또 그런 빌미를 교회가 제공하지도 않았나? 몇몇 어리석은 교회들이 방심했다가 몇몇 교회가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그럴 거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를 금지시키는 빌미가 되었는데 오케이, 그것도 뭐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상황은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건강의 위협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계속 올 것이고 정치적인 압박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반기는 오하다 지나갔다고 하지만 방을 지낸 후에 후반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대로 기도회, 지금 이 나라나 우리 자신이나 개인이나 기도를 무지하게 해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법안들이 지금 수백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될 것들이에요, 저거. 반대도 못하잖아요, 지금. 반대파가 너무 적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때 우리는 기도를 다 공식적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 서로를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우려를 해야 되고, 저는 이 가을에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뭐 영상으로라도 시작할 생각이고, 가을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어떤 형태로든지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형태는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라도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현정환 목사님이 하실 건가요? 모든 구역장님들이 이제 구역원들을 어떻게 초대를 해서 얼굴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모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을 우리 모든 학교의 교사들과 또 구역장님들이 반드시 그 기능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환경이 어렵다고 뭐 기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럼 교회 없애라 그런다고 없앨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도 소중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청년들에게 특히 요즘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다 지금 중지됐잖아요. 청년부 비전 트립이 터키로 가려고 했다가 국내에 제주도로 가려고 했다가 제주도 빼고 서해안까지만 가려고 했다가 그것도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본 예배는 보여야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청년들이라면은 주일 4부 예배 후에 청년들이 3시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셀 모임을 하고 그렇죠. 그건 공식 모임이니까 오케이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시간들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막 모여 다니면서 저녁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공식 모임을 딱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모임들이 너무 길고 많아서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뚫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예배와 이 모임을 통해서 사실 전염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도 오후 4시면 다 4시인가 4시 반이면 다 끝나죠. 그 이후에는 제발 집으로 좀 들어가라. 안 들어가고서 작게 들어가면서 교회에 있다가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다 핑계 댈 거란 말이죠. 만약에 확진자가 된다 그래도 교회에 갔다 왔다 그래 가지고 교회가 한 두 주 정도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가 다 조심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훈련을 꼭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방학에 들어가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배우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구역 식구들 같이 얼굴을 화면 화상으로라도 좀 볼 수 보면서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각자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 이제 뭐 하반기 되면 뭐 일터 다 막 무너질 건데요. 볼 것도 없습니다. 막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일터가 경제적인 피해를 볼 것이고 또 올여름은 100년 만에 오는 무덥이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우리들의 일터도 지켜야 하고 가을의 2차 발병에 대한 예상도 있는데 우리가 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교인들의 마음도 무겁지만 안 믿는 사람은 더 한심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나 믿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지금? 미칠 지경일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의 시대를 헤쳐갈 거라고 믿습니다.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네가 나를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그 묻는 질문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또 내가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면요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뚫고 우리 속에 위로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복잡하다가도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게 너무 행복해.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천년만년 감사할 수 있어.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파워입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만 진정하면 진정으로 되면 주님이 남은 힘과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나니까 제가 좋아서 자꾸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만해야겠어요. 자,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고 서로 믿음 가운데서 교제하시고 무엇보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고백하면서 큰 위로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바람 안 봐도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을 보니 참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이 반년 동안이나 금지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네 주님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지 거기서 오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런데 부탁이 있다. 너보다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 내 어린 양을 돌보라 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내 옆에 있는 어린 양들을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여름 잘 보내고 가을을 하나님 새로운 기대와 기도의 준비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가운 얼굴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